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봄꽃나무 종류 중에서도 앞에 올자가 들어간 올 봄꽃나무, 그리고 올 봄꽃나무 중에서도 돈이라고 하는 영문으로 이렇게 쓰는 돈이라고 하는 품종명이 들어간 올 봄꽃나무 돈이라고 하는 이 나무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같은 데 가면 요 올봄꽃나무 도원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 나무를 그냥 지나치고 그냥 봄꽃나무라고 불러주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올봄꽃나무 도원이 어떤 나무인지, 그리고 우리 봄꽃나무하고 우리 산에서 자라고 있는 봄꽃나무하고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그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올 봄꽃나무 도원의 이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름을 보면 봄꽃나무라고 하는 봄꽃나무 앞에 올자가 들어갔죠. 올자가 들어갔는데, 이 올자가 들어가는 식물들은 대개 꽃이 빨리 핀다. 다른 종에 비해서, 다른 품종에 비해서 꽃이 좀 빨리 필때 올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벚나무, 벚나무, 왕벚나무나 다른 벚나무에 비해서 올 벚나무라고 올자가 붙여주면은 다른 벚나무보다도 꽃이 빨리 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자가 들어간 봄꽃나무는 다른 봄꽃나무에 비해서 꽃이 빨리 핀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다른 봄꽃나무들이 꽃의 색깔이 이렇게 흰색이죠. 이렇게 하얀색의 꽃이 피는, 이러한 꽃을 피는 것이 봄꽃나무 종류들인데, 거기에 비해서 올 봄꽃나무는 꽃이 처음 피기 시작할 때 완전히 분홍색이 진합니다. 화려한 분홍색의 꽃을 피게 되는데, 이 분홍색의 꽃이 처음에 필 때는 이렇게 분홍색이다가 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게 되죠. 흰색으로 바뀌게 되고, 이 꽃은 취산화서, 작은 모임 꽃차례에 4월달에 이렇게 잎하고 꽃이 동시에 나오게 되는, 그래서 아주 화려한 꽃을 보여주는 것이 올봄꽃나무 도원입니다. 근데 이 올봄꽃나무 도원은 보면은 이렇게 꽃뿌리 통부가 길게 있는데, 꽃뿌리 통부에서 꽃뿌리 조각, 요 꽃뿌리 조각이 길이가 좀 짧죠. 그래서 요 전체 꽃의 지름이 작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꽃뿌리 조각의 길이가 짧고 꽃뿌리 통부는 길이가 길다 하는 이런 아주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이 봄꽃나무를 보면 봄꽃나무는 이렇게 꽃뿌리 통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꽃뿌리 통부의 길이에 반 정도 되는 꽃뿌리 조각을 가지고 있죠. 여기 꽃뿌리 조각의 길이가, 꽃뿌리 조각의 여기가 꽃뿌리 조각인데, 요 꽃뿌리 조각의 길이가 요 통부, 꽃뿌리 통부 길이의 반 정도 되는 것이 바로 봄꽃나무인데, 반해서 이 올봄꽃나무 도원은 꽃뿌리 통부의 길이는 길고 꽃뿌리 조각의 길이는 짧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봄꽃나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봄꽃나무도 꽃이 피었을 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꽃뿌리 통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암술이 보이는데, 꽃뿌리 통부의 위쪽에 이렇게 수술대가, 짧은 수술대가 붙어 있고, 여기에 꽃밥이 달려 있는데, 이 꽃밥이 꽃뿌리 통부의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서 꽃뿌리 통부 속에 이렇게 살짝 숨어 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로 꽃을 수술대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 봄꽃나무였죠. 거기에 비해서 이올 봄꽃나무 돈도 마찬가지로, 봄꽃나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술대가, 꽃뿌리 통부에 이렇게 수술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나오는데, 꽃밥이 꽃뿌리 통부에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서 이렇게 꽃뿌리 통부 속에 살짝 숨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꽃밥과 수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올봄꽃나무 도는 봄꽃나무하고 수술대의 길이는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올분 꽃나무 도는 또 다른 특징이 이렇게 잎의 크기가 아주 크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의 크기가 잎의 길이를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14cm 정도 되고 폭이 5cm 정도 되는 이런 커다란 타원형 형태의 잎. 그러니까 타원형. 한자로는 타원형이고 우리말로는 길둥근꼴이라고 합니다. 이런 길둥근꼴의 타원형 형태의 잎이 길이가 14cm 정도 되는 큰 잎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야산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분꽃나무들은 보면은 잎의 길이가 4에서 6cm 정도로 잎의 크기가 작으면서 요 잎의 모양도 타원형이 아니고 달걀꼴, 난형이라고 하죠. 넓은 광난형, 넓은 달걀꼴의 형태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이 분꽃나무는 잎에 보면은 이렇게 별 모양의 털이 잎의 뒷면에 잔뜩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별 모양의 털이 잎의 뒷면에 잔뜩 많이 있고 여기 어린 가지에도 보면 별 모양의 털 한자로 성모라고 하는 별성자를 쓰는 성모가 어린 가지에도 잔뜩 많이 있는 그래서 나무 전체에 이렇게 별 모양의 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분꽃나무인데 반해서 이 올분꽃나무 도우는 잎의 표면에도 털이 없어서 매끈하죠. 여기 보면 잎의 표면에 털이 없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없고 여기 잎자루에도 털이 없으면서 그리고 여기 어린 가지에도 털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올분꽃나무 도우입니다. 그리고 이 올분꽃나무 도우는 요 제가 열매를 만나기 위해서 참 여러 차례 몇 년 동안을 쫓아다녀 봤지만 이 나무는 제가 열매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열매를 못 맺도록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우리나라에서 열매를 만나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꽃뿌리의 지름, 요 지름은 1cm 정도인데 어린 잎은 청동빛이 돌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는 2m에서 3m 정도 자라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떨기나무다. 이러한 나무가 털이 여기 어린 가지에도 털이 없고 잎자루에도 털이 없고 여기 잎의 앞뒷면에도 털이 없으면서 꽃이 필 때 화려한 분홍색의 꽃을 피는 이러한 나무가 바로 올분꽃나무 도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